많은 한국 분들이 오일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올 얼굴에 피부에 바르면 가려운데, 오일 바르면 좀 미끈거리는 게 너무 싫어요. 막 끈적거려요. 무거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오일은요, 미끌거려야 돼요. 오일은 미끌거려야 러빙이 돼요. 제대로 우리가 마사지를 해서 피부를 흡수시킬 수가 있어요. 바디에 미끌거려야지 뻑뻑하면 어떻게 발라서 흡수를 할수 있겠어요? 당연히 미끌거려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발라졌을 때 우리가 미네랄 오일처럼 무겁거나 끈적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캐리어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한 걸 우리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죠. 이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발랐을 때는요, 가벼워져요, 오히려. 무거운 느낌이 전혀, 샤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닦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분명히 미끈거림이 손에 묻혀지고 느껴지는데도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옷을 그냥 막 입어요. 근데 옷에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옷에 묻어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샤워를 해요. 바디 오일을 바를 때 샤워를 해요. 샤워하고 나와서 물기를 닦지 마세요. 손으로 대충 물기를 막 털어내요. 그리고 욕실에서 아로마 오일을 한 스포이드 한 1ml 채안 되거든요. 0.7ml 정도 평균 짜요. 손바닥에 물기가 있는 손바닥에.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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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리고 바르세요. 그리고 또한 스포이드. 한 번은 등하고 힙, 복부와 가슴 쪽에 또한번 짜서 한쪽 다리 발바닥까지. 또한 스포이드는 다른 쪽 다리와 발바닥까지. 또한 스포이드는 손바닥에 이렇게 묻혀서 팔꿈치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쵸? 여기도 겨울 되면 막 갈라지고 건조하죠. 이런 곳에 발라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르기 때문에요. 피부에 닿는 이 느낌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서 물과 오일이 제유화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피부에서 물과 기름을 섞어서 내가 문질러 주잖아요.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피부 표피층으로 촉촉하게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은 안전하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이 피부가 촉촉해요. 왜? 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입으면 하나도 묻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일을 바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로션 타입이나 또는 크림 타입은 반드시 계면활성제와 보존제를 써야 되는데요. 이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부의 각질층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미네랄 오일이 많이 들어가고 보존제나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은 화장품을 많이 바를수록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워지거든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일은 계면활성제를 안 쓰잖아요. 보존제도 안 쓰잖아요.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하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 자체가 보존제, 천연 보존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균 번식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산화되기 전에는. 이 오일이 산화만 안 되게끔 뚜껑만 잘 닫아 놓잖아요. 그럼 이 오일이 피부에 닿으면요, 피부에 있는 나쁜 균들이 다 살균이 돼요. 못 살아남아요. 아로마 오일을 내 몸에 바른다는 것은 염증을 억제하고 또 침투되면서 부종을 배농하고 살을 빼고 또 근육 속으로 들어가서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계로 들어가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오일을 바를수록 가볍고 촉촉하고 부종이 빠지고 아주 촉촉하고 탄력이 있어요. 바르셔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바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일을 바르는 게좀 어려워서 대체 화장품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끔 이 미네랄 오일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얼굴에 바르는 에센스는 겔 타입이나 약간의 로션 타입, 약간 겔도 아니고 로션도 아닌 그런 제형들을 만들어내요. 바르면 쫙 흡수되는. 근데 화장품은 흡수되지 않아요. 흡수되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에 보이지 않은 아주 얇은 막을 만들어요. 우린 이건 보습 효과라고 하죠. 보습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화장품의 구성 성분들은 절대로 피부 속으로 침투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로마 오일의 에센셜 오일은 침투되잖아요. 왜냐면 너무 작은 미립자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화장품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들은 전혀 1도
흡수되지 않아요. 그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침투시키려면 뭘 써야 되죠? 기계를 써야 해요. 레인 방어막을 열어서 흡수할 수 있어요. 일부, 그것도 100%가 아니에요. 하지만 에센셜 오일은 100% 흡수되기 때문에 내가 따뜻한 손으로 문질러주기만 해도 그 작은 분자들은 세포막을 뚫고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로마테라피로 피부 미용을 하는 분들은 기계 쓸 필요 없어요. 집에서 홈케어로 기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맞춰서 브랜딩해서 잘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천연적인 우리가 캐리오일과 에센셜을 브랜딩한 아로마 오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오일 에센스를 강조하고 있고 이 로션 타입, 겔 타입의 에센스를 안 만들어요. 왜? 제가 안 쓰니까. 연구를 해달라고 한 일주일 쓰면 얼굴이 입단만해져요. 근데 오일 에센스를 쓰게 되면 얼굴이 계속 작아져요.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저도 제대로 안 쓰면 엄청 부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쓰기 때문에 이 얼굴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화면에 크게 보이신다고요? 보세요. 만나시면 제가 얼굴이 얼마큼 작은지 아시게 될 겁니다. 실물이 더 낫다고. 죄송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멋진 영상들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